안녕하세요.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. 남편은 5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.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는 자기 아빠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컸네요. 그렇게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 5년이 흘렀고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좋은 인연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. 저보다 3살 많은 미혼남인데 저희 애가 친아빠처럼 잘 따르더라고요. 그래, 이 사람이라면 나도 우리 애도 행복하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미래가 그려졌어요. 그래서 내년부터 천천히 합칠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재혼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. 왜? 먼저 시댁에서 펄쩍 뛰더라고요. 내 아들 죽은 지몇년 됐다고 벌써 재혼이냐? 손주는 놓고 가라. 노바대발 하시질 않나? 나중에는 너 재혼하면 손주한테 가는 재산도 없는 줄 알아라 하고 협박까지 하시는 거예요. 시댁뿐만 아니에요. 남편이랑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악담을 하더라고요. 남편 죽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배신감 느껴진다는 둥, 진짜로 애 생각하는 엄마라면 재혼하지 말아야지라는 둥, 심지어 너는 남자 없으면 못 사냐는 막말까지 하더라고요. 저 솔직히 충격 많이 받았어요. 예전에는 저 보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새 출발해라 하면서 일해주던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런데 진짜로 재혼한다니까 어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참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진짜 이 사람들이랑 인연이 끊어질까봐 걱정도 돼요. 재혼할 때 하더라도 이들과의 관계는 좋게 유지하고 싶은데 저 혼자선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네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새 출발해야지 하면서 사별의 아픔을 위로해준 그분들인데 막상 재혼 소식을 알리니까 막 극렬하게 네, 주변의 반응이 좀 속상하게 느껴지다가도 실제로 이 인연이 끊어질까봐 또 걱정을 그래. 하시는 것 같거든요.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간혹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. 사별이라는 게 엄청난 일인데 너무 젊은 시절에 그렇죠. 더군다나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못본 상태에서 성장을 한다는 건 엄마로서 또 가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단 이긴 세월 동안 정말 잘 지내셨다, 애 많이 쓰셨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관심이 때로는 도를 넘는 관심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때론 이 서러웠던 내 삶의 이야기가 아팠던 내 인생의 이야기가 때로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맞닥뜨린 것 같아서 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인데 하나씩 좀 천천히 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친구들이 남편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재혼하느냐, 배신감 느낀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그럼 도대체 사별한 지 얼마 만에 재혼을 해야지 배신감을 안 느끼는 그 기간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.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르잖아요. 네. 자,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. 사별을 5년 만에 재혼하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배신자래요.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 연 끊어라. 냉정하신데요. 연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저는 웬만해서는 연 끊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안 하는데 제가 보니 일단은 먼저 제가 이 시가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? 전 이해가 돼요. 먼저는. 왜냐? 아들을 잃은 슬픔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? 거기다가 이제 만일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혹시 내 아들을 쏙빼 닮았고 나에게는 그내 아들과 같은 그 피붙인 그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닌가. 또 남의 자식이 남의 집 손에 이게 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것 같아요. 한 면은 이해가 됩니다. 또 친구들이 있어요. 이 친구들 보니까 남편 굉장히 아낀 사람들인 것 같고 굉장히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사별 후 5년밖에 안 됐다라는 말에 제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좀 불쾌함이 느껴졌고요. 두 번째로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, 이 얘기 또한 가지는
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얘기 어디서 나와요? 그렇죠.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? 심지어 이거는 사별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. 어디다 대고 남의 인생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? 네. 이렇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이 연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?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? 과연 이 사연자와 이 사연자 아이의 미래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? 제가 볼 때는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.